최근 한국외향선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한국외향선교회 전철환 상임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외향선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선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70년대에 인천에 독구가 완성되면서 많은 외국 선원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감리교회 김의민 그때 당시 완스타로 전역하고, 동대문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천에 장로교, 감리교, 이제 성결교 초격파적으로 이 선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역을 좀 주로 하시나요? 초기에는 이 선원들이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은 그분이 그 사람들이 어디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한몇 개월씩 이제 항의하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들이 심신이 이제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신을 좀 피로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선원들을 만나고 그들이 휴식 시간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일과 끝난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항만에 이제 도착할 때 그들을 이제 쇼핑 안내, 관광 안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예. 역사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외향선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 초에 인천 항만이 이제 완성되면서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들어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북한에 가는 선원도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오는 선원들은 되게 이제 모슬렘 국가나 또 공산 국가나 또 힌두교 국가에서 오는 선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문화권 선교를 할수 있는 좋은 장이 돼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 주로 사역을 그럼 이제 항만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오셨나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천, 부산, 군산, 포항 이런 항만 중심으로 하다가 사실 75년도에 OM 선교의 로고스 배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천 지역에는 교계와 서울 지역에는 기독교 연합회들이 함께 그 로고스 배를 환영하면서 그 배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외향 선교회가 이제 젊은 이들을 훈련시켜서 선교로 파송하는 일도 하게 됐죠. 그렇군요. 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도 하셨다고요? 행사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네, 11월 5일 명성교회에서 우리 김삼 목사님께서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고하신 한 30년 이상 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공로패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오랫동안 이 외향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사님들, 이사장들, 그리고 그동안에 후원한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공로패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50년이라는 시간 뭐 결코 이게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의 변화, 50년 전과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50년 전에 저희들이 한국 교회가 사실 선교 한 9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에 빚을 진 나라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선교사 파송하기가 어려울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돈도 없고 또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인데, 그때 선교를 간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도 평신도 선교들도 이 외향 선교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 지역에 이제 지금 현재는 한 30개국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교회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이후로 많이 이제 교세도 어려워졌고 그렇죠. 선교 지원생도 어려워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외국인 우리나라에 이주민 근로자들 유학생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져서 맞습니다. 사실 250만 이상 되는 다문화 가정들을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예. 그런 변화들 속에서 글쎄요, 이제 이게 선교가 이제 달라지면 그만큼 이제 선교 전략도 아, 달라져야 될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네. 그동안에는 이제 외향선교회가 선교를 파송하는 일과 그리고 항만 중심으로 선원들 중심으로 선교했는데 제가 회장으로 되면서부터 저는 지금 국내 이주민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100만 이상 있고 유학생들도 한 3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다문화 가정 역시 한 30만 또 거기에 또 난민까지 있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향선교가 좀 국내 이주민 선교에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예, 선교사 파송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계신데, 선교사 파송 현황도 궁금하고요. 어떤 분들을, 어떤 훈련을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파송할 때 타문화 선교 훈련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보내고 또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이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또이 학교도 세우고 그 병원까지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정말 옛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가장 큰 감사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선교사들 한 30년 이상 된 분들이 한 10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정말 훌륭하게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이 보고 공로패를 드렸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한국의 선교 상황이 좀 어렵지만은 꾸준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 개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외향선교가 있게 된 것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외향선교에 세워진 지한 6개월 만에 제가 이 외향선교에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역사와 함께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49년째 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은혜의 빚을 외향선교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다른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 한 5개월 전에 회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감사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꾸준한 관심도 필요할 텐데 어떤 점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동안에 우리 팬데믹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제 저조해지고 어렵게 됐는데 선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실 불이 타고 불이 타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교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이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더좀 불태워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 한 교회가 전체가 다시 힘을 모아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자원봉사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에 그러한
열정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당부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지나온 이제 50년을 돌아보면서 또 예. 앞으로의 50년도 기대하실 거고 또 예. 그리실 텐데 예. 어떤 비전과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예, 끝으로 전에, 이야기 나눠주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아이들 낳지 않고 또 이제 네, 전출생 문제가 예, 전출생 문제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중에 하나 대책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예,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돕고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외향성교에서는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에게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하면은 그 어머님들을 또 부모님들을 접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그런 사역을 하고 또 한국의 유학생들이 한 30만 되는데 이 유학생들은 정말 좋은 일꾼이잖아요. 네네. 한국에 와서 뭐 학문을 통해서 박사도 석사를 받지만은 그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게 되면은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돌아가서 훌륭한 리더로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한국의 유학생 사역도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하고 이 한국 이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한두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잘 케어하고 복음 전하면은 그 사람이 돌아가면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 더 이제 하면은 우리 교회도 살고 또 우리 개인도 선교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 그야말로 이제 이주민을 이야기를 해주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네. 이분들에게 좀 집중하고 네. 또 이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라는 또 네.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외향선교회 전철환 상임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